입시코리아와 찾아가볼 대학은 서울여자대학교이다. 지덕수를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여자대학교는 2015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푸른 자연이 충만한 에코캠퍼스 서울여자대학교를 입시코리아와 만나보자. 캠퍼스 정문에 들어서면 전면이 유리로 된 웅장하고 세련된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서울여자대학교의 랜드마크 50주년 기념관이다. 내부에는 편의시설과 강의실 등이 위치해 있다. 50주년 기념관에서 학교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인문사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인문사회관 내부 강의실은 넓고 깔끔했으며 강의실 뒤편에는 좌석 배치도가 붙어 있었다. 인문사회관 옆으로는 예술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조형예술관이 위치한다. 서울여대는 여대답게 건물 내부마다 학생들이 화장도 고치고 머리도 다듬을 수 있는 공간인 파우더룸이 있다. 인문사회관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건물은 중앙도서관이다. 졸업생이나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뒤쪽으로는 학생 누리관인 서울여대 학생회관이 있다. 2008년 완공된 학생 누리관은 편의시설을 비롯한 학생식당, 동아리실, 학보사 등이 있어 학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라고 한다. 식품영양학과 등 이공계열 전공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제1과학관과 제2과학관을 지나면 서울여대의 기숙사인 샬롬하우스가 있다. A, B동으로 나뉘어진 기숙사는 재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는다. 그 밑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의 기숙사인 국제생활관이 있다. 서울여대의 각종 행사나 바롬 인성교육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인 바롬 기념관. 서울여대 재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바롬 인성교육 강의를 꼭 이수해야 한다. 행정관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건물이다. 그 앞으로는 대운동장과 체육관이 위치한다. 서울여대를 다 둘러보고 나가는 길. 서울여대는 에코캠퍼스답게 캠퍼스가 푸르른 자연과 어우러져 있었으며 푸르게 자란 나무와 조경들은 마음마저 상쾌하게 했다. 여대의 싱그러움을 담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여성 인재가 배출되길 기대해본다.